네, 그러면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 1구절과 2구절을 동시에 연습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3구절, 4구절까지 하고 1구절부터 4구절까지 한 번에 불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구절, 2구절 먼저 쭉 불고 3구절 들어갈게요. 1구절부터 2구절까지 불었습니다. 자, 3구절 첫 번째 세박 볼까요? 시도시 미미, 시도시 미미, 파솔파시, 파솔파시, 도시솔파시, 파미파미도시. 3구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앞에 세 박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도시 미미. 자, 미할때 똑같은 게두개 붙어 있으면 밑에 거탁 쳐주는 거 아시죠? 시도시 미미 이게 톡 쳐가지고 똑같은 음두번 내는 거예요. 다시 자 시도시 미미 다음에 파솔파 시 높은 시입니다. 파솔파 시 파솔파 시 다음에 도시솔파시 도도 높은 도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 갑자기 높은 음 보는 것보다 불면서 가는 게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마디, 다음에 4, 5, 6, 다음에 7, 8, 9, 도시솔파시 시도시미미 파솔파시 도시솔파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솔파시 파미파미도시까지 했네. 네, 파미파미도시. 요건 쉽죠? 파미파미도시. 그렇기 때문에 3구절은 하나 앞에 세 박, 뒤에 세 박, 다음에 사 박, 세 박. 총 9박만 익히면은 되겠는데, 예, 도시솔파시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높은 음역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그럴 때는 이 뒤에 있는 엄지로 막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이거를 반만 열어주시면은 살짝 높은 C나 높은 도 가실 땐이 살짝 반 정도 열어주시면 쉽게 소리가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이걸 안 가르쳐 드린 이유는 처음부터 이걸 하면은 부는 압이 약합니다. 사람이 뒤에 열면은 살짝 높은 음이 쉽게 나기 때문에 도시솔파시 파미 파미도시로 가는데 좀 편하실 거다. 그래서 3구절도 한번 동시에 배워봤고요. 파미 파미 도시 이건 쉬우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3구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랐죠? 천천히 한번 더. 파미도시까지 불어봤습니다. 손이 조금 어려우시다면은 이 운지법이 어려우시다면은 천천히 계속 돌려보시고요. 제가 이름표를 드리기 때문에 크게 손 때문에 어려우실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손을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그런 거를 굳이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4구절로 넘어갈 거예요. 미파미파 앞에 세 박, 미, 파, 미, 파. 미, 파, 미, 파, 네 개인데, 어떻게, 네 개, 미, 파, 미, 파, 네 개인데 어떻게 세박 안에 넣냐라고 하시는데, 앞박 있잖아요. 맨 앞에 박. 이, 덩 들어갈 때, 미, 파, 미, 파. 이것만 맞으면은, 뒤에 거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뭐, 이게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 초보? 태평소 분들은 그렇게 해도 틀렸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앞에 빵만 맞으면 뒤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제가 배웠던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 파, 미, 파까지 한번 해볼게요. 처음 세 박. 미, 파, 미, 파. 미, 파, 미, 파. 다음 세 박은 이제 바로 높은 시로 넘어가죠. 시, 파, 미, 파, 솔로 갑니다. 미, 파, 미, 파, 시, 파, 미, 파, 솔. 그럼 앞에서부터 여섯 박 해볼게요. 이것도 높은 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안 되면 뒤에 살짝 열어주고 하시면 됩니다. 미, 파, 미, 파, 시, 파, 미, 파, 솔. 뒤에는 우리 했던 거죠? 파, 미, 도, 시, 미, 시. 파, 미, 도, 시, 미, 시. 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4구절 처음부터 끝까지 불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4구절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진행을 했던 1구절부터 4구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으로 먼저 해볼까? 파솔솔 솔파미 파솔 파미 도시 미시 솔솔 파시 솔파미 파솔 파미 도시 미시 시도시 미미 파솔 파시 도시 솔파시 파미 파미 도시 미 파미 파시 파미 파솔 파미 도시 미시 도도 도도는 이제 이마당 넘어가는 거고 이제 파솔솔 솔파미 파솔 파미 도시 미시 요거가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1구절부터 4구절까지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구절부터 4구절까지 불었는데요. 제가 4구절에서 높은 시로 안 넘어갔어요. 제가 꽉 맞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보통 근데 공연을 하면 국거리가 느린 건데 이제 공연을 하고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면은 상쇄들도 조금씩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때보다 막 이게 쿵쾅쿵쾅 뛰니까 쿵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두 하면서 이게 점점 높아지는 거야. 우린 아마추어잖아요. 그게 안 돼. 그게 되면 프로를 했겠지. 근데 이게 확 못 죽여. 그러니까 국거리를 들어가도 빨라. 사실상 이게 자진몰인가? 국거리인가? 뭐 속도는 엄청 빠른데 가락은 국거리고 막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도 막 빠르게 부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평소에는 연습을 하실 때 천천히 부셔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냥 평소에 불어봐 이러고 하면은 보통 이 속도로 봅니다. 빠르죠? 우리 연습하실 때는 천천히 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국거리 1마당 1구절부터 4구절까지 배워보는 시간 가졌고요. 그리고 1구절, 2구절, 3구절, 4구절 한 번씩 다 불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한번 연습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2마당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근처 국악사에 가셔가지고 처음부터 전문가 선생님의 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오늘 국거리 했으니까 자진몰이 1마당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